네, 지원방송은 창사 20주년을 맞아 도내시군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선군입니다. 침체된 폐광 지역의 개발 전략과 알파인 경기장 생태 복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먼저 윤수진 기자입니다. 인구는 줄고 재원은 바닥나고 정부 정책에 따라 80년대 말부터 광산문이 줄줄이 닫히면서 정선과 영월, 태백, 삼척 등 도내 폐광지 경제는 빠르게 내리막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폐광지 살려보자고 마련된 게 이른바 폐특법인데 법 적용 기한이 2045년까지 20년 늘어나면서 폐광지의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SOC 사업이랑 기반 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또 의료, 아니면 정주 환경에 신경을 써서 토론회에서는 특히 폐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대책이 활발히 논의됐습니다. 폐특법을 근거로 1995년부터 폐광지에 3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의도했던 대로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폐특법이 만료되는 2045년까지 추가 폐광기금은 5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투자 성과에 따라 폐광지 자립뿐 아니라 폐특법의 상시법 전환 여부도 달려 있습니다.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계속 이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평가 분석을 잘해서 그걸 피드백 시켜서 잘한 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과감히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절대 안 되죠.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는 지원방송 창사 20주년을 맞아 18개 시군의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9월까지 도내 모든 시군을 돌며 토론을 이어가고 10월에는 국회에서 종합토론회를 열어 강원도 미래발전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는 지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이후 다시 보기를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